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마가복음의 종말장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쟁의 소문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그 때문에 기근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지고 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나른한 행복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때론 맨발로 가시를 밟는 것처럼 곤혹스러운 자리로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암흑이 지배하는 것 같은 혼돈의 시대는 새로운 존재이면서 우주적 왕이신 인자의 도래와 더불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문제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틀림없이 다시 오시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그 언제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몇십 년 아니 몇천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미지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은 그알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미래는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아서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뭔가 확실한 것을 손에 쥐고 싶은 욕망이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예언 기도를 한다는 사람을 찾아가는 마음이 다 비슷한 것입니다. 인생은 본래 모호한 것이고 우리 자신이 주체적으로 길을 선택해야 하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 그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음식점에 가서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심리와 비슷합니다. 미신이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데 그래도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허약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도 흔들릴 여지를 주는 불확실한 말, 모호한 말보다는 확신에 가득 찬 말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차큰 소리로 떠드는 목회자 혹은 사람들을 보면 신령하다고 합니다. 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즐겨 어떤 사람의 신민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허약한 마음이야말로 사이비 종교의 못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미혹된다는 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제정신을 잃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삶의 주체성을 잃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의 특색은 어떤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색은 종말론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종말이 임박한 때곧 말세라 끊임없이 말하면서 사람들을 급박하게 몰아갑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집착하는 것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시록에 예시된 종말의 징조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가 봐도 지금은 종말을 예견케 하는 시대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칠 새 없이 들려오고 병든 지구의 몸부림이 피부에 느껴지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과학자들도 우리가 지금처럼 살다가는 머지않은 장래에 엄청난 재난을 계속해서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와 같은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태도를 바꾸어야 그래야 생명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사이비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입합니다. 그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그저 탈세계적인 곳을 향하게 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것이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셨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두 번째 특색은 배타성입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좁게 쳐놓고는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딱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들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거짓 종교는 폐쇄적입니다. 아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그 입구는 좁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치 홈쇼핑 호스트들이 매진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망설이는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참종교의 특색은 바로 개방성입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비 종교의 세 번째 특색은 헌신에 대한 강압, 강요입니다. 사이비 종파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에 중독되어 건전한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임박한 종말일 때에 모든 재산을 헌납하는 것이 그리고 삶을 그 종교에 투신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짓 종교에 미혹되어 가산을 다 탕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이 무너져버린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뜨리려 하는 이들이 늘어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되는 대로 살기는 쉬워도 제대로 살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그 일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며 어려운 시대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복이 되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일 것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 짙게 드리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대어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며 어려운 시대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입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